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서 최고위원과 사개특위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했던 안 중에 그 내용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 다음에 비슷한 법안을 두 개를 다 올렸을 경우에 이게 국회법상으로 어떻게 그 효력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. 이 요청이 저희가 지금 정해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뭐 다시 시간을 봐서 다시 의총이 섞게 되는 건 아니고요. 최고위원들하고 사개특 위원들 뭐 다 모일지 아니면 이제 좀 관련된 핵심 분들만 모여가지고 논의를 마무리할지 좀 원내 지도부께서 원내 대표께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.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걸 가지고서 의총을 속개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 당의 의견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했던 안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하게 나온 게 기소심의위원회죠. 뭐 이런 몇 가지 좀 저희 여야 사당이 애초에 합의했던 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좀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 말고 좀 지금 괜찮은 좀 의견 뭐 그거 하나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다 하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. 여기 만약에 별도 법안 내면은 별도 법안으로 따로 낼지 아니면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합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죠. 법안 내용과 이 두 개를 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도 함께 다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아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제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자기 당들의 입장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논의하셨거나 하고 있거나 그렇다 보면은 저희 당의 입장 정해지고 다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과 취합하는 것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바인 추가 오바 하시는 건가요? 아직 시간은 안 정해졌는데 아마 그 이 국회의원을 뭐 의원사무실에 감금하고 의왕가를 뭐 불법으로 점거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하고 업무 방해하고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과 정개특위 회의장의 의원들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던 국회 방해죄를 저질렀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지난 금요일에 1차 고발에 이어 오늘도 2차 고발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.